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스타트네요. 네, 시어너. 시어너 첫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시어너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시어너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를 알기 위해선,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원리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부터 이제 쭉 한번 설명을 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바로 코딩을 하는 것보단 코딩을 하기 위한 목적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모든 영상이 그렇듯이 뭐 첫 번째에는 소개를 할 겁니다. 너무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끊을 테니까요. 예,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거를 착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적거나 뭐 저도 설명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적을 문서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 같이 폴더를 좀 만들고요. 거기서 메모장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자, 일단 윈도우 버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버튼을 누르면 파일 탐색기 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좌측에 보시면 로컬 디스크 C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짠! 여기에서 이제 우리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는 시어너니까요. C. 그 다음에 이제 빼기 버튼을 쉬프트랑 같이 누르면 언더바가 되죠. 언더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 이름을 씁시다. 저는 한동석 강사니까 HDS라고 쓸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을 이니셜로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엔터 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네요. 그렇죠? C 언더바 HDS. 여기 안에 들어가서요. 폴더를 또 세 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폴더를 관리를 했어요. 원래는 몰아서 했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아지니까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폴더 이름을요. 좀 확대를 해드려야겠다. 메모. 여기에서 탭 버튼 누르면 다음 폴더 이름 변경이 되고요. 탭 눌러서 리소스, 탭 눌러서 워크스페이스까지 한번 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메모 폴더로 들어가셔서 메모장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를 누르신 다음 첫 번째 영상이니까 데이 01로 하겠습니다. 자, 데이 01을 여셔서요. 이제 적을 준비를 해봅시다. 짜자잔.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C 언어라는 거를 배우도록 할 건데 사실상 굉장히 오래된 언어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썼다는 건 본인만의 이제 특색이나 장점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한동석 강사. 자, C 언어. 짜라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C 언어라는 교재를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기반이라는 거지 그 교재만 가지고 수업하면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내용이 크게 없어요. 교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재에 있는 내용 플러스 알파를 전해 드려야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얻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마치 제 실제 수업을 듣는 것처럼 수업 자료들도 많이 쌓이겠죠.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저도 기대가 되네요. 항상 수업할 때마다 저 혼자 신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신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어너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를 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을 설치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실행이 되죠. 우리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개발자가 될 거예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왜 어떻게 어떤 원리로 실행되는지를 아셔야지만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프로그램, 그 다음에 OS, 하드웨어. 따라란.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요. 위에서 아래 방향의 순서로 의해 이제 우리 눈으로 뭔가가 동작이 되고 실행이 된다는 게 인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소스 코드로 잘 짜여진 트리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영어라서요. 어떻게 한국말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확 있진 않지만 제가 그동안 개발자로서 이제 개발을 해본 결과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라는 거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소스 코드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운다는 건 이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배웠으면 일본분과 중국어를 배웠으면 중국분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배우면 상대랑 소통을 하기 위한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C 언어라는 친구도 언어예요. 언어는 뭐라고요?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 위함이죠. 그럼 도대체 C 언어는 누구?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소통할 대상이. 바로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소통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컴퓨터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언어들 중에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 또 이번 강좌에서 배우는 건 C 언어라는 언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컴퓨터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메모장에 적듯이 이렇게 막 글을 작성할 거예요. 명령어, 명령하는 글을. 그럼 그 글들을 하나의 파일 안에서 정리를 하겠죠? 어떤 파일에서 글들을 적겠죠? 명령어를. 그 파일 안에 있는 그 각각의 명령어들을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이름 출력해라. 아메리카노를 클릭하면 아메리카노가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되라. 뭐 이런 명령어들을 다 뭐라고 한다? 소스 코드라고 한다. 알겠죠, 여러분? 소스 코드 적어줄까요? 소스 코드. 자, 얘는 명령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와 사용자가 개발자랄까? 개발자가 소통한 명령어. 이런 것들을 소스 코드라고 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프로그램은 뭘로 짜여져 있대요? 이러한 소스 코드로 짜여져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번 강좌에선 C 언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이제 글을 작성해야겠죠. 그럼 그 명령어들이 작성된 거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막 어떤 과정에 의해서 실행이 될 거라는 거지.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했으면 이 친구가 바로 운영체제라는 친구인데요.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면 운영체제로 가게 됩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방금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컴퓨터라고 했죠. 근데 컴퓨터랑 대화한다고 하면 약간 초보 같아. 이제 우리는 C 언어를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벌써 여러분들은 개발자인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있잖아요. 컴퓨터랑 소통한다고 하기보다는 운영체제와 소통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운영체제는 윈도우스, 리눅스, 안드로이드 등등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라고 하고 이 운영체제의 역할이 뭔지도 제가 옆에다 작성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운영체제가 여러분이 작성한 소스코드, 즉 명령어에 맞게끔 하드웨어에 적절한 전기신호를 흘려줍니다. 다시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해요. 프로그램 안에 있는 소스코드들은 명령어다. 그럼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면 그 명령어 한 줄 한 줄이 이 운영체제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 운영체제가 그 문법을 이해한 다음 그 다음에 그 문법에 맞춰서 적절한 하드웨어에 적절한 전기 신호를 흘려주는 게 바로 운영체제의 역할이다. 알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면 운영체제가 그걸 알아듣고 하드웨어에 전기 신호를 흘려주는 거야. 근데 가만히 봅시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 각각의 이런 친구들을 소스코드로 작성을 하겠죠. 그럼 소스코드에 있는 걸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운영체제가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1이라는 거를 RAM이라는 하드웨어에 전기신호를 흘려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1도 RAM에 흘려서 가져왔겠죠. 가운데 있는 덧셈이라는 연산자 이 친구는요. CPU라는 하드웨어에 전기신호를 흘려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누가 한다? 그걸 운영체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운영체제가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에 전기신호를 적절하게 흘렸다면 결과값이 몇이 나와요? 2가 나오겠죠? 이렇게 개발자와 운영체제가 서로 소통한 결과, 저 2라는 결과가 나오는 창을 콘솔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창? 콘솔창. 자,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요. 이제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할 때의 동작 원리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명령어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명령어를 C 언어로 할지 자바로 할지 파이썬으로 할지 뭘로 할지 되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뭘 한다? C 언어를 한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언어고요. 그래서 이 언어는 뭐다? 운영체제와 개발자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문법을 가진 언어이다. 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C 언어라는 걸 배우는데 조금 이따가 그걸 해볼까? 일단 C 언어 소개부터 하자. 여러분, C 언어 소개부터 하자.
좀 지루해요. 왜냐면 역사가 나와요. 1972년. 근데 나는 되게 재밌어. 지루하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들어보세요. 1972년. 그러니까 저걸 딱 봤을 때 외우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1972년, 1917이, 1979, 1972. 이게 아니라고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옛날 거네.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아, 옛날에 나온 거네. 그러니까 1972년이면 옛날이에요. 이때부터 아주 사용된 오래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왜 옛날 걸 배우냐, 그렇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봐봐. 이 C 언어는 이때 당시에 사용이 됐던 거라서 이 1972년도에 여러분들의 그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컴퓨터만큼은 성능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중에서 램이라고 해서 기억 장치가 있거든요. 기억 장치.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놓은 거를 기억을 해야지 나중에 다시 실행을 해도 이상이 없거든. 근데 저때 당시에는 이 램이라는 메모리 있죠. 이 램이라는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작았어요. 지금이야 1기가 하면은 짱네 이러죠. 이게 그래요? 근데 옛날에 1972년도에 1기가 램? 그거는 사람들이 안 믿었겠지, 그치?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 왜? 그때 꼬작 해봤자 뭐 킬로바이트. 에? 그렇잖아요. 엄청 막 이만한 컴퓨터로 메가바이트 뭐 이러겠지. 그러니까 하여튼간 뭔 말이에요? 기억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야. 왜? 하드웨어가 너무 똥이니까. 너무 지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용량을 크게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있는 저장소를 아주 검소하게 아껴서 빈틈없이 쓰자. 그게 바로 C 언어의 목적이야. 알았어요? 뭐라고요? 이 조그만 램을 아주 차곡차곡 아껴가지고 쓰자. 그게 C 언어다. 알겠나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C 언어를 배울 때는 하드웨어에 대한 개념도 조금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메모리 용량이 뭐예요? 작았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주 강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모리를 여러분이 직접 건드려야 된다는 뜻이고, 그렇잖아요.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렇게. 그럼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C 언어는 하드웨어를 건들 수 있는 강력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를 건든다는 건 굉장히 강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언어라고 하고요. 이 C 언어는요, 개발자를 믿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자바라는 뭐 언어, 다른 언어를 비유하자면 그 친구는 개발자를 믿지 않아요. 개발자가 너 죽어 그럼 안 죽어요. 안 돼 이렇게. 근데 C 언어는요, 너 죽어 그러면 알겠어, 난 개발자 너를 믿어, 그래서 죽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개발자가 죽으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잘못 코딩을 해갖고 소스 코드를 잘못 때려가지고 오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자기는 그걸 직접 실행하라는 말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결국 운영체제까지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C 언어는 조심해야 돼. 하드웨어가 박살이 나거든. 그래서 이 C 언어는요, 여러분, 모바일 개발도 되긴 해요. 웹 개발은 안 되고요. 모바일 개발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가능하긴 한데 이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어플이라고 하죠, 보통 앱.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잘못되잖아요. 아까처럼 뭐 버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앱, 보통 어플이 튕기죠. 앱이 튕기잖아. 그게 아니라 핸드폰이 튕겨요. 그냥 핸드폰이 안 켜진다고 박살이 나서. 왜? 하드웨어가 다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도 망가지기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안드로이드나 뭐 iOS 등등 되게 다양한 개발 도구들이 많은데 굳이 또 C 언어로 제작하기에, 상용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기엔 조금 선호하지 않는 편이 있다. 됐나요, 여러분? 이게 C 언어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C 언어라는 거고요. 이 C 언어라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C 언어라는 문법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건 적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언어예요, 컴퓨터 언어예요? 사람의 언어일까요, 컴퓨터 언어일까요? 사람의 언어예요. 왜요? 이걸 이제 printf라는 거 우리가 프린트 출력해 이해가 되잖아, 그치?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0과 1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이 바꿀 거예요? H는 00, 00, 10, 0110. 이 외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프로그램 제작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사람의 언어로 코딩을 하고 이렇게 된 거를 누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컴퓨터 언어로.
이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를 했을 때 번역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번역기를 놔야겠죠.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번역기를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기. 네? 컴파일 작업, 컴파일을 해주는 것, 뭐 장치, 도구 이런 거예요. 도구? 네, 뭐 그런 거, 명령어. 그럼 이제 컴파일러라는 거를 우리가 또 새롭게 배웠네요. 번역기래요.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는 번역기인데 그 번역기, 즉 그러한 컴파일을 해주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이라는 게 나왔네. 컴파일은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해석해주는 작업, 뭐 바꿔주는 작업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여러분이 아무리 코드들을 많이 쳐봐도 컴파일이라는 애가 컴파일 작업이 안 되면 그건 이제 무용지물인 거지. 근데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누가 해줘?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예요. 됐나 여러분? 컴파일러는 컴파일을 해준다. 그래서 컴파일은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바꿔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컴파일을 할 때 되게 다양한 순서들이 있긴 한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치를 하면서 좀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설치를 하면서 또 다양한 얘기, 또 아직 못다한 얘기 이런 것도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아주 뭐 대표적인 툴이에요. 대표적인 컴파일러고요. 이제 그 친구를 설치할 거고 교재에는 2019년도 버전이 나와요. 우리가 설치할 그 컴파일러 버전이. 그래서 2019 저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버전이 살짝 달라도 문법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 설치가 돼 있다면 그걸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설치부터 바로 진행하고 설치되는 동안 이제 우리가 또 다양한 용어들과 이론들을 확립해 봅시다. 이번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설치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